질문해야 돼. 그게 빠른 것 같아. 맞지 얘들아? 어. 오케이. 자, 일단 어땠어 코테요? 그래 코테 형이 질문을 좀 많이 해줘야 돼. 아니 보고 나니까 진짜 딱 쏙쏙 들어와. 진짜로 쏙쏙 들어오고. 뭐가 또 제일 명강의가 뭐였어요? 쫄지 마라. 쫄지 마라. 쫄지 마라. 그리고 또 뭐라 해야 되지? 이게 그 팀원들이랑 소통이 진짜 중요하다. 팀원들한테 얘기해주는 거, 정글한테 얘기해주는 거.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가만히 있지 말고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뭐 두꺼비 빼먹고 또 바이게 껌에 그 바이게냐 뭐 뭐냐 그 골렘? 골렘 껌에 그러니까 봐봐 형도 이제 그거를 내가 이제 다 미녀 밀었으니까 나 골렘 먹을게 말을 해줘 그 순이도 이거 중요해 순이도 나 이제 라인 빌 거니까 불러 놔줘 말을 해주면 내가 말을 들을 테니까 오케이.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 알겠지? 예 오케이 오케이 와드 박는 것도 와드 지우는 아니, 것도 그리고 예? 뭐라고요? 우리 걸 보래 우리 걸 아니 아니야 보면 왜냐면 지금 장비도 우리 것도 아니고 차라리 그 사람 거 보고 우리가 질문하고 많이 질문하고 어떻게 플레이해야 돼요 그다음에 그거를 보면서 스킬 그 각 같은 거 보는 게 더 좋아 왜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상겜해 가지고 피를 보면 정신이 없단 말이야 맞아 맞아 그것보다 그 사람의 경기를 보면 질문을 좀 안 하면서 궁금한 점을 다 말하면서 피드백을 받는 시간 지금 아무리 게임 많이 해봤자 내일 하루 남았는데 피지컬 안 올라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때는 뭐 어떻게 차야 되고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 거를 보는 게 더 이득입니다. 제가 프로게이머예요. 아시겠어요? 닥치세요. 자, 자 그러면 이제 이웃이 미드 선생님. 미드. 아 남순이 테이크 오셨나요? 자 조용히 하세요. 자 조용히 하세요. 선생님 오십니다. 조용히 하세요. 도파시에 이어서. 도파? 아, 선생님 오십니다. 드디어 섭외하셨구만 그분은. 예? 그분은 섭외하셨네요. 아 그런 말 하죠. 아니 자꾸 그런 말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말 하시면 그 사람이 나왔을 때 또 사람들이 물타기 된다니까요. 왜 자꾸 그러시나요? 아니 내 생각 있으니까. 기대감을 주면 안 돼. 그러면 또 이제 사람들이 새끼를 진짜 방송을 모른다 진짜. 자 그러면 이것도 안 볼게. 내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교시 미드 시간. 자 그분을 모셔보도록 누굽니까? 하겠습니다. 큰 겁니다, 큰 겁니다. 자, 나와주세요. 자, 나와주세요. 누구야? 자, 여러분들,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신, 바로 미드의 신 가마식입니다. 자, 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막 이제 남순이가 좀 옆에 앉아. 미드니까. 자, 실바가 실바가 좋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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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반갑고 반갑습니다. 자, 네. 왜 만식이를 불렀냐? 만식이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유명한 사람보다 게임을 하면서 말을 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을 불러야 돼. 아 맞죠. 서로가 또 편한 사람. 맞죠. 혹시 이제 강쿠르, 비글즈, 무엔터. 네. 솔직히 간만식이 봤을 때 최약체 팀이 어디입니까? 최약체 팀. 예. 근데? 솔직하게. 예. 아 제가 다 봤는데. 그니까 하면서 감스팅, 그러니까 비글즈 거도 보고 무엔터 거도 보고 감크로 다 봤는데 최약체는 일단 현실적으로 무엔터. 오. 아 왜요? 아 현실적으로. 그쵸? 이만희가 들어가. 아 거기는 들어가도 안 돼. 그냥 전... 하체니까. 전수찬 씨한테 물어볼 거 이거. 그러니까 하체라서. 왜? 아니 이만희가 들어가는데요? 아 들어가도 어차피 바텀은 예. 게임에 별로 중요한 게 없음 지금. 아 상체 게임이니까. 상체 게임으로. 아 그리고 여성분이 해봤자 얼마나. 하겠다고. 아 그냥 제가 제 기준에서. 혹시 미드 남순이 하는 거 보셨나요? 아, 전 매일 봤고 예전에 알려준 적이 있어요. 알려준 적이 있다. 그때 어땠나요? 아 그때 솔직하게. 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 솔직하게 괜찮아. 눈치 보지 말고 선생님으로 오셨어요. 예, 솔직하게 말해서 사람 새끼가 아니었는데 그나마 지금 요새 하는 거 보면 그래도 상렬 쇼메이커. 상렬조 메이커? 아니야. 난 아무 말도 안 해. 존나 존나 웃긴 게 뭔지 알아? 이 형씨발 상렬조 메이커 나오잖아? 은근 좋아한다? 아니 그걸 다시 보고 리플 본다니까. 좋아한다고. 진짜 존나한다니까 진짜로. 제가 했으니까? 그리고 자 이제 그 제자님께서 요즘 지금 제일 잘한다는 게 오리아나. 아 오리아나. 신드라. 갈리오 신드라. 갈리오 안 해요. 아 갈리오 잘해요. 아 근데 갈리오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잘해. 잘하는데 감을 잃은 거야. 아 근데 여기 팀에는 갈리오를 할 거면은 당신이 존나 잘해야 돼. 그러니까 적반을 하면 안 돼. 솔직히 갈리오는 자르반 아닙니까? 아 갈리오 자르반. 갈리오 헤카림. 근데 당신 헤카림 하는 거 봤는데 존나 못해. 아니야 헤카림 좀 해. 존나 내가 아니 그게 아니라 형. 헤카림 좀 합시다. 아니, 아니, 선생님. 이 새끼 아니 이 새끼야. 아니 새끼야 돼요. 아 선생님이기 때문에.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이분이 봤어요. 다 봤어요. 비교적 다 보는데 솔직히 이분이 제일 못하고 현실적으로 예예 칸초분이 제일 못하고 이소룡보다 못하나요? 아 그럼
왜 쪼개이 개새끼야. 아 선생님한테 개새끼나 선생님한테 개새끼나요. 아 그러면 누가 제일 잘하냐 비글즈 중에서. 솔직히 세 명 중에 한 명. 아 이게 네? 그러니까 여기 상체니까 상체인데 여기 빼니까. 아니 그래도 선생님 티어가 있는데. 아니 세 명 중에 다이아까지 찍었어. 뭔지 알아요? 다이아 찍어. 아니 다이아인데 그 티어 값을 못해요. 아, 씨발, 솔직하게. 아, 좀 나 보지 말고, 씨발. 아니, 왜 이렇게. 아니, 선생님이 말을 좀 심하게 하시네. 아니, 왜냐하면 선생님이 우리 하는 걸 봤잖아요. 다 봤어요. 그나마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시는 게 정글 차입니다. 정글 차. 그러니까 정글 차인데 그 정글 차를 못 낸다고, 당신이 지금. 아, 솔직하게 말할까요? 예, 예, 솔직히 말씀, 다 봤습니다. 팀게임의 김봉준. 예. 그리고 그래. 팀게임의 김민규. 진짜 팀게임. 뭐야 씨발. 아, 장난을 못 하게 뭐야. 시원시원하다. 아 해봤어요 근데. 봐봐 우리는 오다가 없다니까. 저 팀게임 아 팀게임 많이 해봤죠. 그리고 김몽준이랑 팀게임 많이 해봤었는데 이거 시청자 여러분 나 정글 차이로 이겼습니다. 김몽준 팀이랑 그때 아니 정글 차이 그때 해봤었는데 아니라고 당신은 팀 차이로 이긴 거야 그냥. 아 존나 그게 오더라고 하는데 하는 게 가, 자, 가. 뭐야. 이거 해. 맞아, 그거 빼. 씨발, 뭐 하는 거야? 그게 뭐야? 맞지. 아, 이건 빽. 아, 진짜 정확히 팩트를 집어주시네. 아니, 이거 형, 우리는 아. 이게, 이걸 보완을 해야 된다고. 아, 선생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아, 솔직하게 나를 예. 그 불렀고, 나한테 원하는 게 있으면은, 그니까, 이기는 거예요? 재미예요? 그 두 개만. 이기는 거죠. 아, 무조건 이기는 거죠. 무조건. 실력 향상. 실력 향상. 무조건 이기는 거. 오케이. 자, 팀게임에서 미드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일단 근본 황종 미드로서 어 근본이니까 황종 그렇죠. 강이가 가운데 라인이잖아요. 예. 전수찬 탑 그냥 탑시 병자예요. 탑시 병자. 아, 그냥 막난이에요. 아 탑은 솔직히 그냥 1대1만 잘하면 되고 막난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메타에 미드 정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진심으로. 미드 정글. 아 미드 정글 합이 잘 맞으면은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어요. 미드 정글 잘 풀린다. 탑을 케어할 수 있고. 바텀을 케어할 수 있고 게임 자연스럽게 이기는데 그러니까 게임을 다 터뜨릴 수 있다 이 말이지. 아, 미드 정글로 바텀 갔다가 탑 갔다가 왔다 갔다가 갈 수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는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미드 정글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그래서 상렬 쇼메이커랑 네. 당신 뭐야 씨발 족바나 아니 족바나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두 명이 제일 잘 맞아야 돼. 그러면 칠판에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로 좀 써줄 수 있나요? 세 가지 가장 미드로서 가장 해야 될 거 세 가지 일단 예 자 이거죠. 미드로서 자 미드 미드로서 자 이거 잘 보세요. 질문하고 질문하세요. 나 이거 이거 집중하세요. 첫 번째 일단 첫 번째 바위계 싸움 바위계 싸움 아 바위 야 진짜 이거 아니라 진짜 존나 중요해. 어, 맞아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왜 중요하죠? 일단 바위계 싸움을 진다? 그럼 게임이 가요 거의. 오 거의 한 반 그러니까 솔직히 저 티어 게임은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저 티어 게임에서도 뭔가 바위계 싸움을 먹는다? 그러면 일단 살짝 승기가 우리 팀에 있어요. 아~ 어, 우리 팀에 첫 번째 바위계. 바위계 싸움 진짜 중요하다. 정글 레벨링 차이도 나잖아. 바위계. 그렇지. 그게 그것도 있지만 시야도 존나 중요해. 바위계 먹어 시야가. 스피드도 빨라지잖아. 어, 왔다 갔다 할 때. 솔직히 말해. 노밍 갈 때. 시야 의미 없어. 보는데 그걸 활용을 못해. 제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고티에서 시야가 중요한데 저티에서는 시야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와드를 박아놓고. 박았어. 그럼 그걸 보고 그 정보로 토대로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 당신 뭐해? 네? 아 씨발 아니 계속 저 인셉션 마냥 계속 씨발 정글링만 하잖아. 뭐야 작골 갖다가 선생님 정말 그래. 아니 선생님 죄송한데 아니야 현실적으로 제가, 아니 근데 우리 정글인데요. 아니 정글이 제일 많이 하잖아요. 미드를 알려주는 건데 아, 예, 미드와 정글은 한 몸이에요. 아 진짜로 정확하신 거 같은데 미드 솔직히 남순혁이 하는 거 볼 때 그러니까 답답한 게 못해 못하는데 왜 양보를 하는 거야 블루를 씨발 아니 안 줘 안 줘 개새끼가 아니 그러면서 라인 주도권을 잡으래요. 나 그래 제일 싫어 백정과 백정이라고 오늘 정글은 아 근데 블루를 먹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잘하면 먹어도 돼. 아 그러니까 블루를 먹고 갱을 가거나 네. 뭐 캐리를 하거나 하면 되는데 질문 있습니다. 근데요? 근데 블루를 주잖아요? 솔깃 다예요 진짜로. 아니 따라 한 적이 없어. 블루를 내가 주면 다 줘요 상대팀한테. 솔깃 따인 적이 없어 내가 봤어. 안 따였어. 이 게임에서 너 따였잖아 그런데 안 줬잖아. 먹은 적 못 먹으니까 내가 정리를 드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집착을 드는 거야 원래. 만약에 정글이 블루를 먹었어. 그럼 갱을 가거나 뭘 해야 돼. 근데 당신 뭐해? 아 잠깐만 뒤토질러 줬어? 아니 블루를 주겠습니다. 블루를 왜 먹어야 되냐면 상렬 쇼메이커가 오리아나 신드라를 한다면서
그럼 라인 지도가 가고 로밍가 하잖아. 아니 챔피언 자체가 블루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체제는 상관이 없어. 근데 오리아나 신드라는 만화 소모가 진짜 심해. 아, 저 오리아나 버려요. 오리아나 안 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메이지 챔을 할 거면 주는 게 맞는데 그거 아닐 거면 왜 먹는지 이해가 안 가. 아 그것 때문에 이번은 그래서 두 번째는 블루. 그러니까 블루. 그러니까 블루 우전는데 라인 주도권. 라인 주도권. 이대 중요한 건 라인 주도권인데 솔직히 말해서 남수현 잘 잡아. 그러니까 안 밀려 잘. 아 라인 싸움을요? 어, 안 밀린다. 안 밀려. 심지어 텔각도 잘 봐. 어 맞아 텔각 좀 나와. 텔각도 잘 봐. 텔각 인정. 탑보다 텔각을 잘 보는 미드가 있다? 네. 그러면 그 팀은 되게 좀 든든해. 제가 그니까 코트님 것도 봤어요 개인 화면. 아 야 다 팩트 때려주세요. 다 봤어요 다. 예, 예, 예. 아 그러니까 어. 이분 건 안 봤어요 재미 없어서. 아 제가 애초에 저 서포터를 안 봐요 방송을. 아 그러니까 모를 수 있지. 그러니까 왜냐 상업 거 아니면 재미가 없어서 안 보는데. 예예 예. 다 봤어요 그 네 명. 그래 딜각 잘 넣어. 형 정리하면서 뭔가 그래 킬각 같은 거 잘 보아 한 번씩. 그리고 형 라인 주도권이랑 뭐야 텔각 잘 보고 뭐 어떻게 도와주려고 해. 저희 셋이 해야 됩니다. 저희 셋이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셋이 해야 돼요. 아니 근데 시간 없으시는데. 아니 근데 오른 왜 하는 거예요? 오른 좋던데요. 아니 오른 존나 웃긴 게 아니 네. 뭐가 문제인가요? 오른 궁을 왜 봐? 아, 못 맞추는데. 어제 좀 긴장했어요. 아 오케이. 네. 아무튼 자 세 번째. 두 번째 라인 두고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본 황족으로서 네.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형은? 뭐가 중요할 것 같아? 딱 3번. 그러니까 바위계 라인 주도권. 저랑 것 같습니다. 뭐 로밍입니다. 정답. 오 로밍. 와. 그러니까 진짜 로밍 제일 중요해. 진짜야 이거는 팩트야. 로밍 앤 무빙 이 두 개가 진짜. 와 로밍 무빙. 어. 아 그거 있어. 그러니까 진짜 간단히 설명해 줄게. 만약에 형이 미드야. 네. 형이 미드인데 만약에 상대방이 밀었어. 네. 그리고 위로 갔어. 형은 뭐라고 말해 팀한테? 상대방이 내 라인을 밀었어. 어, 밀고 위로 갔어. 아, 안 보인 상태로 위로 갔어. 어. 위로 가는 무빙하고 시야 꺼졌어. 나 미드 일단 라인 받아 먹을 테니까 살이라고. 그치? 네. 그럼 뭐해? 정글은? 살이겠지? 네. 상글 그러니까 정글이나 바텀이나 탑은 다 살이겠지? 네. 그거야. 예. 네. 봐봐. 아 그러니까. 이해했어? 나 알고 있어. 뭔데? 뭔데? 뭐 방금 뭐라 했는데? 모르겠어. 아 개새끼야! 아, 이해할 줄 알지 마 진짜로! 이해를 하고 이해를 했다야지. 라인을 밀었어. 라인 주도권을 통해서 라인을 밀었어. 네. 그리고 시야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어디로 갔어. 네. 형이 그걸 말해. 그러니까 왜냐면 팀끼리 콜을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상대방 똑같이 콜을 하면 형도 팀에서 꼭 콜을 할 거 아니야. 네. 그럼 형이 아, 탑 쪽으로 뭐 없어졌어. 네. 탑은 살아있지 당연히. 네. 그럼 그대로 탑은 라인 주도권이 사라지는 거야. 또는 바텀도 똑같아. 바텀이 네. 솔직히 세잖아 우리가. 네네. 센데 우리 바텀 밀고 있어. 밀다가 형이 아 이거 바텀 쪽으로 내려왔어 미드가. 네. 심지어 바텀 그러니까 강가 시야는 없어. 네. 그럼 바텀 뭐해? 빠져야 빠져야지. 빠져야지. 아, 살아야지. 빠지면은 그 만약 용이 살아 있어. 네. 그럼 용을 어떻게 막 어떻게 상대방이 먹잖아.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라인 주도권을 토대로 네. 로밍, 무빙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렇지. 왜냐면 라인 주도권이 계속 네가 라인만 받아먹고 있고 라인을 안 밀어버리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우리 팀이 계속 쫄고 그치 그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이게 네가 라인을 밀잖아? 네가 로밍을 안 달아도 시야외에서 막 벗어나주면 상대를 쫄 수밖에 없어. 그치. 맞아 맞아. 어. 그런 심리전도 필요해. 맞지 맞지. 그러니까 로밍 하나로 우리 팀을 내가 편하게 해줄 수가 있어 그치. 형은. 그지. 어. 그러니까 블루를 주고 라인 주도권을 생성시킨 다음에 형이 이용을 해 미드를. 팀을 이용을 하는 거야. 형도 이용을 하고 형도 이용을 하고 같이 이용하는 거야. 아주 제대로네요. 질문 있습니다. 저희 1차 타워가 맨날 먼저 나가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미드 1차 아니면 미드 1차요. 항상 매일. 항상 미드 1차가 매일 나가요. 일단은 아니, 1차적으로 예. 블루를 못 먹으면 라인 주도만 사라져. 아, 그리고 새끼가 문제야. 아, 그리고 아니야. 1차적으로. 예. 그리고 이 형이 텔각을 많이 보고 어떻게든 이타적인 플레이를 많이 해. 그리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따라 무조건 따라가. 그러니까 라인 어떻게 라인을 그러니까 상대방이 먼저 갔으면은 예. 이 형 그냥 라인을 버리고 가. 맞아요, 맞아요. 그럼 라인이 밀리지. 네. 그 상태로 타워 깎이고 그리고 형의 문제야. 예? 미드를 안 봐줘 잘. 미드 아니 야 미드 계속... 아니 잘 안 봐줘. 그러니까 볼 타이밍을 안 봐주고 존나 안 볼 타이밍 형이 가서 존망해 같이 존망해. 어 미드 정글이 같이 망해. 그럼 게임이 끝나. 여기 솔직히 바텀은 좀 답답하죠. 아 저는 겁나 답답함. 이 새끼도 지금 커버 치기 힘든데 여기 다 또 말했던 거 있잖아. 쟤 왔는데 신드라가 궁 나 솔킬 딸 수 있는데 니는 무조건 들어와서 내가 우리 하나 다 따였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미드 정글이 망하면 탑도 망해. 그러니까 솔직히 짜증나는 거 좀 있잖아요. 솔직하게. 개동으로 짜증나 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 그거 맞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갱을 약간 미드 쪽으로 좀 파줘라. 갱을 솔직하게
형이 만약에 키를 먹을 거면은 탑이 매일 밀려있잖아. 그건 맞죠? 네. 매일 밀려있어. 무조건 맞아, 맞아. 밀려있어. 라인전이, 무조건. 라인전이요. 100% 무조건 밀려있어. 형이 키를 먹을 거면 탑을 가. 그거 아니면은 게임을 잃을 거면 미드 정글을 파고 미드 정글이랑 같이 바텀을 가. 그렇게 하면 내가 좀 스마트하게 하는 게 좋아. 좋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 앉아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챔프가 세 개 어떤 거 있죠? 저는 일단 신드라, 그 다음에 럼블, 직스. 오, 맞네. 오리아나. 세 가지만 골라보세요. 오리아나, 오리아나. 오리아나는 빼려고요. 왜냐면 모아님 돌아서 아니, 불러 안 주시니까. 아니, 오리아나 못하나요? 못해. 이게 웃긴 문제 알아요? 지금 메타 오리아나가 좋아. 그래. 오리아나가 무슨 팀이죠? 팀킬을 하자니까. 신드라보다 오리아나가 좋아. 나 형한테 말하고 싶었어, 그거를. 아니, 오리아나가 모스트, 두 번째 모스트인데 솔직히 좀 한 좀 잘 못 봤죠. 왜냐면 내가 좀 급발진을 많이 해. 요게 이 씨발려 야발려나 나오니까 이게 막 정신 없으니까 이게 신드라는 EQ로 그냥 좀 이렇게 멀리서 할 수 있는데 그 좀 가까이 가야 되죠, 오리아나는. 야, 그럼 신드라, 갈리오, 럼블 이 세 개 하면 좋을 것 같아. 만약에 AD를 할 거면 루시안이라든가. 팀게임에서 팀게임에 좀 중요한 거로 좀 말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지금 챔프 세 가지 중에서 그나마 팀게임에서 좀 약간 유리한, 더 유리한 챔프. 챔프 팀에서 팀게임에서. 럼블. 럼블. 갈리오, 일단 럼블을 막 불구가 필요가 없어. 럼블은 필요 없지. 그럼 형이 좋아. 아, 그리고 맞네. 이 형이 잘할 플레이가 뭐야? 로밍. 텔. 그치, 텔, 로밍. 그 럼블 궁이 뭐야? 그냥 깔면은 감, 근데 못 깔아. 해봤는데 못 깔아. 그러니까 몇 번 하다 보면 감 잡아. 대각선으로 까는 거 배웠어. 내가 강만식 만식이한테. 럼블 내가 그러니까 만식이한테 배웠어. 팀계가 좋은 건 럼블, 트페, 갈리오. 트페는 럼블. 너무 어렵고 트페는 트페는 안 돼. 트페는 안 돼. 안 되니까 10년도가 없어. 럼블, 갈리오 두 개랑 뭐 신드라 오리아나 이거 그 세 개 중에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 세 개 딱 하고 AD는 루시안 하는 게 좋아. 루시안. 아, 루시안 지금 안 돼요. 얘 안 돼. 왜 왜? 안 돼. 아니야. 아니, 지금 다음 날이 대회인데 루시안을 지금 아니야. 루시안 좀 원래 나 원래 루시안 못 쓰고 있어. 아니야. 아니 진짜 솔직히 봐봐. 남순이가 루시안 잡는다? 아니 그리고 믿음이 안 가. 그건 맞아. 그건 맞아. 아니, 내가 갈리오 럼블은 뭔가 딴딴해 보이니까 뭔가 믿음이 안 죽을 것 같고. 그래, 안 죽을 것 같으니까. 아, 근데 내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무엔터나 비크 뭐야 감쿠르나 미드 하는 게 무슨 문도. 막 문도도 나 문도도 할 줄 알죠. 아니 그러니까 상대방이 상대방 문도 하고 막 레넥톤 하는데 레넥톤 존나 못해. 잠시만 생각해 보니까 지금 미드가 상대 미드가 그거네. 세트 형이랑 그렇다 좋아. 유다 형. 그럼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를 하는 게 추천해? 솔직하게 예. 일단 원거리 하는 게 제일 편할 거야. 이 원거리. 그러면 루시안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 그러니까 루시안은 오리아나, 오리아나 신드라 둘 중 하나에다가 만약에 AD를 할 건 루시안이고 만약에 팀을 원할 거면 럼블을 해서 그냥 라인을 계속 미는 거야 이 형이. 왜냐면은 럼블은 잘 안 죽거든. 잘 안 죽잖아. 그럼 혹시 신드라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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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롱은 내주세요. 아 나부터 먼저? 아 이제 썰었어요. 애가 본 거는. 왜냐면 시간상 너무 늦으니까. 그럼 하시면서 좀 말 좀 가능한가요? 오케이디오에서? 아니 형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물어봐. 물어봐. 네가 좀 옆에 가서 물어봐. 신드라가 별로 안 좋아. 예? 아 근데 신드라 보여줄게 일단. 아니 신드라 아니 종거를 종거를 진짜 종거. 아 근데 이 형이 로리안을 안 한다니까. 아 형 애 왜 안 하는데? 아니 근데 로리안에서 신드라들이. 아니 근데 그건 있어. 뭐요? 내가 뭐 좋고 잘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 형이 하고 싶은 걸 해야 더 늘어. 루시안을 해야 되나? 잠깐만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자 이쪽입니다. 맞나요?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걸로 약간 대각선으로 해야 되는데 차라리 직수로 차라리 직수로 딜을 더 넣는 게 나아. 차라리 직수? 직수 형 궁각이 너무 안 좋아. 아 근데 너 직수 하지마. 너 하는 거 봤어. 하지마. 궁각이 안 좋아. 궁각. 우리 직수 그때 했을 때 한 판 했는데 괜찮다 했었어 사람들도. 나쁘지 않은데 궁각이 살짝 아쉽던데. 근데 솔직히 팀게임에서 더 도움 더 도움되는 건 럼블이나 잘 본 거 맞아? 직수? 네. 네가 솔직히 미드가 다 솔직히 못하는 애들이잖아. 감스트 또 누구야? 그치? 김유다. 그러니까 김유다. 내가 말하는 게 그거야. 감스트 형? 유다 형? 둘레 초래 못해. 그러니까. 형이 쫄 필요가 없어. 나 안 쫄아. 그러니까 안 쫄니까 직수를 하면 안 되지. 아 그러면 오리아나 이제 오리아나로 개짤로 패는 거야. 개짤로 팰 수 있어 나도. 그거. 왜 머리 잡으면서. 그러니까 두 번째 블루 준다는 가정하에. 아 약속하세요. 블루 주실 겁니다. 아 블루 달라면 줄게요. 아니야 오리아나는 버리려고. 자 뭐 스승님 그럼 보세요. 잘한 쪽도 있으니까. 그럼 뭘 보여줘. 자 어떤 걸 하고 싶은데요? 아 형 뭐 할 거야? 루시안? 난 루시안. 나도 루시안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왜냐면 아니, 미드가 루시안. 나 루시안 카이팅은 좀 보고 싶어. 자 잠깐 루시안 하면 이 형이 무조건 캐네를 내야 돼. AP가 없잖아. 아 맞네. 아 그럼 형 AP를 하자 그냥. AP 하는 게 안전하긴 해. 캐넨 벤장하면은 우리가 캐넨 벤장하면 AP가 아예 없어. 아주 정확한 지적 좋았어. 맞아. 아 깔끔합니다. 예.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예, 예. 정말 좋았습니다. AP 해야 돼, AP. 솔직히 럼블은 많이 숙련도가 높아요. 그럼 저 원래 뭐 그때 대회 나갔을 때 럼블 무조건 뱀픽 나왔었기 때문에 신드라 오리아나 둘 중 하나 그럼. 신드라.
신드라가 낫지. 신드라로 왔어. 신드라가 낫지. 형 신드라 오지게 좋았는데. 신드라가 그 큐 쓴 다음에 이 맞추는 게 꼭 진짜 그 꿈이야. 스턴. 근데 맞아. 신드라가 진짜 중요한 게 뭐라면 궁도 그게 6개까지 궁이 쌓여. 그래서 도주기가 없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선생님? 맞아요. 도주기 맞아. 없어서 그 포인트 카이팅을 잘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포인트는 스턴이 빠지는 순간 진짜 말 그대로 형은 무빙으로 다 피해야 돼. 무빙. 그게 위험하다. 그래. 그래서 단단한 게 좋단 말이야. 그게 위험해. 2대에서 한번 턴 넣는 게 진짜 중요한 게 다섯 명도 들어갈 수 있어. 내가 좀 외곽에서 아니 그것도 진짜. 맞는데 형 이게 이 형이 말한 거는 도주기가 없잖아. 도주기가 신드라가. 그럼 계속 정글이 와줘야 되나? 형 아니야 한 번 따면 계속 따는데? 그거 내가 조금 더 알려줄게요. 그거 왜냐면 진짜 말고 이길 수 있는 방법. 이길 방법이니까 방금 전에도 아니라 조금 따 그냥 형한테 알려줄게. 형이랑 남순 형한테. 그러면 신드라도 볼만하겠다. 신드라? 아 솔직히 챔피언은 상관이 없어 진짜 챔피언. 그럼 너 신드라로 일단 1픽으로 가자. 네. 아 오리아나 많이 보다 오리아나 보여주셔도 돼요. 오리아나. 모든 아이가 형이 정하면 돼. 오리아나. 네가 정하. 오리아나? 오리아나, 네? 오리아나 할 거야? 한 판쯤은 끊어야겠지. 한 판쯤은.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리아나. 한 판쯤은. 아, 미드가. 왜냐 미드를 내가 감스트 기뉴다니까. 세게 해. 형 쫄지 마. 감스트 기뉴다니까. 그리고 그 두 분 다 근거리밖에 안 하더라. 다. 선생님 지역 좋았어요. 근거리밖에 안 한다. 유성 들고 그냥 좁혀면 돼 그냥 진짜. 그렇지 유성을 들고. 유성 들고 좁혀면 돼. 애기로에다 공속 들고. 그 집에 들어버리고 산타로 뚝갑하면 아무것도 못해. 룬은 안 해 형이. 똑똑하다니까. 룬 이런 거 안 해. 저 혹시 남순이 플레이 보시고 가장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점. 단점. 일단 너무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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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타적인 플레이. 이기적인 플레이가 없음 미드가. 이기적인 플레이. 탑은 버리고 내가 바텀이나 막 이런데 무조건 탈타는. 롬빙 따라가지 마 형 라인 밀어 그냥 우리 살림 되니까 그렇게. 너무 너무 이타적이라 사람이. 너무 또 급발진. 급발진. 그래서 내가 급발진해가지고 뭐야. 너 근접 그래. 챔피언은 버리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가야 돼요. 저처럼 그냥 실드 다 쳐먹고. 이 새끼를 봐 이 새끼를. 예? 그렇죠. 그냥 저처럼 실드 다 쳐먹고. 예? 블루 다 빼먹고 그런 식으로 가야지 롤링이다. 존나기에 존나기에 다 처먹는다 캐리를 못해. 어 왜 솔직히 비리가 진다? 이 새끼 탓이야 진짜로. CS가 웬만한 라인어보다 높아. 아 그래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데 내가 먹어야 된대. 그 전부 이게 좀 라인을 받쳐주고 이게 좀 빼준 다음에 라인 받아 먹어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아 근데 잘하는 정글이면 그렇게 해도 되지 않나요 나, 선생님? 아 잘하는 정글 그렇게 해도 아 너무 잘하는 정글. 아 그리고 족 같은 게 아 이거 웃긴 게 뭔지 알아? 이 형 그냥 롤을 하고 싶어서 이거 지금 추진하는 거거든. 에? 에? 뭘 롤 안 해요. 어 맞잖아요. 아 그게 아니야 이 형이 짜증 안 때. 아 이게 합법적으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야. 아 나 롤 한 판도 안 했어 또 이제 팀에서 끝나고. 아, 그게 아니라 팀 왜냐면 쿠르 대전은 이거 롤이 아니라 쿠르 간의 팬덤 싸움이에요. 어 맞아요 맞아요. 지면 오지게 욕먹어야 돼.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거를 굳이 맞습니다. 롤로 할 아 롤로 잡혔기 때문에 승부욕을 보여줘야죠. 맞아요 맞아요. 한 여기서 아 빨리 갔다 오세요. 한 번 갔다 오세요. 여기서 그래. 연습을 안 한다 씨발. 연습 안 해도 안 했어 졌다. 그래요. 이러면 욕을 크게 먹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졸리세요? 아니요. 다 버리라니까 씨. 선생님. 자 일단은 저는 중요한 게 이겁니다. 뭡니까? 일단 솔직히 말하면 정글이랑 미드가 네. 원래 콤비야. 맞아. 아, 그건 맞지. 어 서로 말을 많이 하면서 왜냐하면 아, 저 아, 미드가 아, 잘해버리면 상대 정글도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위 탑 바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정글 미드만 잘하잖아. 그럼 무조건 게임 이겨. 아, 그렇죠. 세뇌 시켜주세요. 미드 이제 동선 같은 거 미드 이제 이렇게 밀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며 라인을 어떻게 봐야 된다. 네. 이럴 때는 라인을 당겨야 되고 밀어야 된다. 이런 거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항상 1차가 밀려 이 새끼가 진짜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정글 미드가 진짜 중요하네. 만식 씨가 설명을 잘해준다. 쏙쏙 들어온다. 아 제가 그래도 아까 수찰 씨도 잘해줬는데. 아 수찰 근본이 없어요. 아 나는 코치 출신이잖아요. 아 코치예요? 아, RNG. 아 왜냐면 아까 뭐 이타적 막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쏙쏙 들어오네. 좀 배웠네. 자 일단은 잡혔습니다. 일단 뱀픽이라 이런 거 좀 들어오면 되겠네. 자 뱀픽이나 좀 볼게요. 뱀픽. 이건 솔직히 솔랭이랑 팀캐로 완전 달라요. 그렇죠. 근데 오리아나 상대하기 좀 빡센 미드는 뭡니까? 빡센 미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빡센 미드가 나오는 게 결국 AD 막 루시안 뭐 이런 건데. 마진 씨는 대학 나왔나요? 저 안 나왔습니다. 오 근데 이렇게 뚱뚱해 보이잖아요. 뭔가 지적해 보여요. 약간 아프리카 성시경 같은 느낌이야. 감사합니다. 아 목소리가 좀 한번 이거 해봐야 돼요? 네 맞지. 아 한번 해봐. 아 형 대가리에 점이 이자나기가 왜 이렇게 많이 있어? 점 존나 많아. 전박이야 이 형. 어 지금 조합이 좀 안 좋은 거 같은데? 조합이요? 그러니까 조합이 솔직히 의미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이걸 하는 거는 미드를 어떻게 하면 되냐 그거만 보여주면 돼서. 근데 미드는 진짜 아까 말했던 3번 로밍 로밍이 각을 보는 게 진짜 중요해요. 아, 게임에서. 아, 근데 진짜 만식 씨가 얘기했듯이
너랑 남순이랑 진짜 둘이서 그 잘만 이용하면은 그래. 나는 잘 버텨두고 밑에서도 뽀록 터지면 또 여기서 또 잘 돼버리면은 나는 안전하게 가. 그냥 바텀 반반 간단 말이야. 우리는 제일 센 날이 근데 그들이야. 그거 있어. 형이 코트님한테 뭔가를 바라면 안 돼. 아 왜냐면은 원래 애초에 게임을 안 하던 분인데. 맞아 맞아. 어. 바라는 게 족족 같은 거야. 아 근데 나는 바라야 돼요. 알아요. 아는데 아는데. 맞다 맞지. 너 몇 살이지? 저 제가 34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슬슬 손이 구슬 아니잖아요. 네. 어 그러니까 안 돼 게임이. 그때 처음? 어. 자 뭐 룸 같은 거 물어보시고. 아 알아요. 난입은 일단 내가 상대방에 따라 그 만약에 뚜벅이면은 네. 난입 안 들고 유성 들고. 그렇죠. 어 뚜벅이 아닌 경우에는 내가 난입 들고. 그렇죠. 사람들이 돌진 많이 하는데. 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 정석이긴 한데 네. 형이 말 난입을 이용을 못해. 형 말대로 그냥 유성을 드는 게 맞아. 유성. 어 차라리. 개념해냈네. 이거는 아니 이게 아 원래 탈진 안 들고 형 어제 탈진 안 들어. 아, 원래 안 들어. 무조건 테리잖아. 무조건 테라 아니면 나는 저마. 나 확실히 남수리가 좀 이론을 안 해. 얘가 근데, 많이 배웠잖아. 근데 코트 시작해. 형이 그럼 저마 들 거야?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어. 미드 모델 별로지. 미드 모델? 별로지. 근거리니까. 어 그죠. 그죠? 네. 자 일단 경기 시작합니다. 오 탈진을 들었어요. 네 원래는 미드가 좀 AP면은 그냥 텔을 드는데 이거는 좀 변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룬을 형은 생각하고 찍어야 돼. 형, 네, 형이 왜냐면 이 형은 생각하고 찍잖아. 아~ 그러니까 뭔가 코트인처럼 이게 뭐야 뭐였지 무슨 어디 보고 찍는 게 아니라 블리츠. 어. 그거 별로 안 좋아. 그게 상당히 좋던데요. 아니야 안 좋아 블리츠.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거를 해야 돼요. 맞아. 룬을 왜 이걸 들었고. 맞춤형으로. 그래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네, 조금. 와, 이 선생님 완전 핫하네. 전장 껐습니다. 네. 자, 똑같은 다투구가 아니네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대의 희망으로서. 예. 보여주세요. 아, 잘 봐야 돼, 이게 진짜. 진짜 잘 봐야 돼. 만지 씨 현재 첼인가요? 아유, 저 지금 501점, 523점밖에 안 됩니다. 무조건 그냥 챌린저를 한 번도 못 찍어본 적이 없어. 매 시즌마다. 와, 30대 희망. 그러니까 올해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 진짜 한 번도 못 찍어본 적이 없어. 그 자체예요. 나 그래도 형 어제 100점 올리고 왔어. 100점. 하루만. 와. 아 지금 다시 올리는 중이야 폼을. 근본이긴 하지. 이거를 이럴 때는 왜 이렇게 가는지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막 로밍 갈 때 이럴 때는 어떻게 왜 이렇게 하는지. 네. 우리 하나가 라인 클리어가 진짜 좋지 않습니까? 그쵸. 라인 클리어. 네. 아, 신의 플레이를 직접 영접하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와, 프로게이머. 자, 형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부패 물약 안 가지? 부패 물약 가는 게 좋다고 하는데 무조건 가. 좀 많이 딸리더라고. 마나가 딸려. 근데 Q 거리를 좀 많이 못 재겠어. 아, 그거는 감이라서. 감이라서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Q 거리를 많이 못 재고. 그것도 알아. 이제 미니언에다가 QW에서 미니언도 빨라지는 거. 그치. 아 미니언이 아니라 형까지 빨라져. 아 다 같이 빨라집니다. 스킬샷이야 스킬샷. 어쩔 수 없어. 없다 이 정도면. 맵을 왼쪽에 넣으세요? 예전에 카오스랑 게임을 해가지고. 와 역시. 근데 이거 왼쪽에 놔두나 오른쪽에 놔두나 이건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어. 저기 편하면 편한대로 진짜 이거 잘 보고 리플레이를 해야 되겠다 내가. 진짜 이거 리딸 해야 되겠다 무조건. 오케이 갑시다. 잠시 집중해야겠다. 근데 저 집중해서 볼게. 다 물어봐 형 궁금한 거. 형이 궁금한 거 나한테 물어봐. 솔직히 봐도 솔직히 잘 몰라. 물어봐야 돼. 이게 돌 사이에 큐 거리가 넓어. 막 조이처럼 이게 이처럼 아이가 멀어지는지 멀리 나가는지. 큐? 여기서 큐를 여기로 골렘 쪽으로 돌 쓰면.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아 사거리 가는 거죠? 그냥 가는 거야. 사거리대로 이대로 가는 거야. 이대로 가는 거고 일단 지금은 우리가 인베러스니까 같이 온 건데 지금 의미가 없음 이거. 일단 얘는 플래시를 쓸 거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확인만 하는 거야. 형은 지금 이런 건 상관없고 방금 저 지금 위에서 뭐... 나왔지. 아니 왜 부패 물약을 샀나요 근데? 부패 물약이 마나 그리고 체력. 체력 같이 쓰고 뭐야 4번이 안 눌려 이거? 뭐야 4번 스마트 키 바꿔놨더라고요. 아 7번이랑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마나소나 팔찌를 돌려야 돼 계속 형이. 계속 이게 마나소나 팔찌 돌리는 이유가 MP다. MP가 25씩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근거리가 이거 똑같을 거야. 이거 할 때마다 똑같을 건데 상대방이 근거리 할 때 무조건 먹으러 와야 돼. 형 원거리지. 그걸 많이 이용해야 돼. 뚜두 패면 돼 그냥 계속. 와 거리 주는 거 봐라. 거리 주를 되게 많이 해야 돼. 그리고 굳이 그리고 형이 처음에 앞으로 나가서 상대방을 칠 필요가 없어 초반에. 다이아 2구간입니다. 다이아 2구간 다이아 여러분들. 오케이 하긴.
똑같아요. 이제 상대방은 릴리아잖아. 네. 릴리아는 뭘까? 아 이거는 그냥 좀 고차원적인 건데. 아 릴리아를 몰라가지고. 릴리아 챔피언, 아니 좀 풀캠프 챔피언 좀 많아. 아. 근데 웬만한 저 티어들도 다 풀캠프를 할 거야. 근데 릴리아는 거기 무엔터나 강코르나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쪽은 어떤 챔피언은 무조건 이거. 풀캠프를 해요. 다 입력까지. 일단 게임 소리 조금만 낮춰주세요. 이제 잠깐만 와드가 실버인지 라인이 밀리잖아요. 봐봐. 총알이 없어. 얘는 지금 우리 미녀랑 같이 싸우잖아. 미녀랑 같이 싸우고 얘가 이 스킬을 찍으면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스킬 내가 만약에 형한테 공이 있어? 네. 그럼 방어력이나 마법적인 게 몰라. 와 CS 엄청 잘 먹는다. 상관이 없어.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아니 지금 오리아나 CS 먹기 되게 힘들어. 여기 와도 돼 이러면? 부패는 언제쯤 먹어야 돼? 부패는 상대방이 올 때나 형이 체력이나 만화가 없을 때. 아 지금 먹어도 되고. 그렇지 지금 올 때 먹어도 되고. 그렇지. 그렇지. 부패 너무 빨리 써져. 우리가 정글이 위쪽이니까 일단 난 위쪽 무빙 해줘야 되고. 아마 이쪽 와드일 거야. 바이게싸 아까 말했던 바이게싸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정글 저기 있지. 무빙을 받는다. 어, 카정 들어가는 거잖아. 네. 이럴 땐 라인 밀어주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아... 여기 내가 혼자 해야 되니까 그냥 혼자 할게. 아 합류 못하게? 아, 합류를 못하게 밀어버리고. 해야 되는데 자 온다. 어, 거리를 줘. 아... 맞아주고. 맞아주고. 와... 와... 진짜 콤비다 콤비 성질이야. 와... 아 FG 이거. 적에게 당했습니다. 어, 일단은 같이 노플이야. 오케이 오케이. 이거 F지? 아군이 F. 당했습니다. 이거 내가 실수. 적을 처치했습니다. 어 제가 실수한 거예요. 근데 방금 어떻게 좋았냐면 상대 우리 정글의 동선을 보고 맞춤형. 어 맞춤형. 아군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글 동선 계속 보면서 플레이를 해야 돼. 미드가. 그러니까 우리 정글 위치를 보면서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미드 정글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 자르반 너 했을 때 우리 콤비 맞았잖아. 그니까 오리아나 챔피언 자체가 초반에는 그렇게 센 게 아니야. 근데 형이 생각 말해요. 뭐 오리아나 챔피언 어떤 챔피언이야? 후반에 그냥 궁 잘 맞춰가지고 후반 때 약간 그치. 한타 때. 그치 그치. 모코도 좋은 챔피언이야. 그치. 뭔가 빠르다. 상대 이래도 존나 잘하는데? 오히려 잘해줘. 아 못하는 거야. 에? 아 못하는 거야. 우와. 이건 잡은 거 같아. 이거 그냥 좀 안전하게 우리아는 안 쫄면서 평타 잘 넣어주는 게 또 좋죠. 또 이거 쫄면 안 되는 건가? 난 돌아가는 건? 야 와 더 잘 됐어. 어? 나도? 어? 확실히 쪽이 높다 여기 키워. 여기 릴리아가 계속 미드 올 수 있고 잔나가 계속 올 거야. 이렇게 성장하면 선생님 이렇게 성장하면 오라나가 좋지 않습니까? 오리아나가 좋긴 하죠. 같이 성장을 하면은. 근데 이제 좀 근거리가 ADA들 상대로는 이게 초반에만 안 죽으면 좀 돼. 초반에 안 죽는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AD는 만약에 초반부터 쇼부를 봐야 되는데 AP는 감염 갈수록 세잖아. 특히 형 하는 플레이가 되게 안정적으로 한단 말이야. 게임 속에 조금만 줄여. 어 안정적으로 해가지고. 이래를 잘하는 거 아닌가요? 잘하는 거 존나 빠른데? 아, 그니까 이게 이렐리아 챔피언을 하는, 그니까 이렐리아 하는 사람들이 다 빨라, 그냥 다, 전체적으로. 왜냐면 저 챔피언을 다 빨라야 되니까. 그 이렐리아 저거, 저 칼 이렇게 일자로 가는 거 저것만 잘 피하면 돼. 맞죠? 오, 정확합니다. 네, 저 이렐리아 그러니까 상대를 많이 봤습니다. 혹시 이, 그니까 이론은 빠삭하시네. 예. 손이 안 따라줄 뿐이죠. 저도 슬슬 조금씩 안 따라오긴 해요. 그니까 저런 것도 중요해. CS 안 놓치는 거. CS 개 잘 먹는다. 아 저게 진짜 중요해. 어. 왜냐면 라이너들은 저거 하나의 템이 나오고 안 나온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대방 정글 이제 레드가 젠이거든? 오 레드 젠. 저런 걸 보면은 레드를 먹겠죠 상대방 정글이 당연히. 네. 그러면 이제 나는 핑크와드를 이거 1자부심 별로야 무조건. 요새는 무조건 점부심. 와 이거 되게 보세요. 잘 배우세요. 꿀팁이야. 와 이러면 진짜 편하지 정글 독이. 난 요쪽 그 저기다 위에다 박았네. 아 여기야 이러면 예. 시야만 먹으면 존나 편해. 우리 정글이 오는 거지 여기. 와, 핑 찍는 거 이것도 보고 배웠어요. 핑 이렇게 계속 찍어줘야 돼. 그리고 팀게임에서는 형이 상대방이 어딜 갔어. 네. 무조건 말을 해야 돼. 아... 와, 이렇게 올라가서 너무 좋다. 여기 있거든? 잡았나 이거? 치고 와! 와! 와!
야 미쳤다 씨발. 저거 일부러 내... 없애준 거기 보이지도 않았네. 야 핵 아니야? 야 저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 왜? 아 이거 이거 아까 전에 올라갔으니까. 아 저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아 정확히? 예측을 하는 거지 그냥. 와 너 여기 있구나. 오랜 기간의 그 경험을 통해서 맞죠? 네. 와 역시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해줘. 왜냐면 카정 들어왔을 때 미드가 올라왔잖아. 존나 편해. 그러면 나도 이게 왜 카정을 이제 이렇게 한번 죽으면 상대로 쪼그라서 카정 못 오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렇죠. 아 그리고 그게 있어요. 만약에 팀게임을 했으니까 상대방이 이게 심리게임인 게 예. 불화가 생겨요. 와 아, 우리 미드는 뭐해? 뭐 이런 거? 그래 합류 싸움이야. 와, 그것까지 생각한다고? 와, 그것까지? 상대 팀의 불화까지 생각을 한다고? 근데 이거는 다 똑같아. 와, 진짜 정말 심 불화치네. 와, 진짜 불화. 아니, 말도 안 돼. 이게 어쩌니까 심리 게임이야, 심리 게임. 와, 내가 CS 몇 개를 놓쳐도. 사람의 마음마저 깨뜨려보면 그는 강만지. 진짜 안 빨래, 안 빨 수가 없다. 아마 족구야 불로 바로 주잖아. 아, 나 죽게요, 진짜 죽게요. 약속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니까 왜 선생님 이게 뭐 안 되는지 아세요? 뭔데요? 내가 이제 블루를 이제 주려고 하는 내려오잖아요. 그럼 CS를 먹고 있단 말이야. 원래 그 블루를 블루 타이밍을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미드한테 맞춰야죠. 예? 아 저는 미드 입장이니까 미드한테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에 말한 거는 그러니 아마 블루 좀 라인이, 보라 이제. 그러니까 라인이 다 타고 있는데 블루를 먹으러 오라니까 일단 그 그러면 라인 타는 라인이 진짜 좀 힘들긴 하죠. 형이 만약에 알겠습니다. 블루를 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형이 라인을 밀고 있어. 그럼 형이 만약에 두꺼비가 있어. 그 두꺼비를 먹고 있는 거야, 그때 동안. 근데 만약에 쓰리썸 하고 있어요. 블루랑 두꺼비가. 아니, 그걸 왜 해? 아, 씨발, 그거 하지 좀 마. 라인도 받아 먹어야 되는데 쓰리썸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계속 쓰리썸 쓰리썸. 너 아니, 아니 열받으니까. 아, 왠지 알아요? 너 멀어지니까 동선이. 왠지 알아? 그걸 왜 하는 줄 알아? 유튜브에서 보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 그걸 하거든. 그래, 그렇게 하면 그래, 미드가 힘들잖아요. 아 형은 그냥 족구야 씨발. 아니. 좀 이따 정글 선생님 오시면 봅시다. 아, 미드가 편하게 블루 먹을 때 예. 큐로 한 번에 탁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좋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따 정글 선생님 오시면 예, 볼게요. 아 맞네. 정글 선생님 오시 아 근데 잘한다. 아 나 이런 우리 하나 만나면 나 진짜 하드캐리하죠. 아니 이따 갑니다. 어? 어? 이따 정글 선생님 이쪽에 싸움 붙이세요 그러면. 아, 야 뭐 치고 있으니까 어차피 이제 이거 미드 라인은 필요가 없어. 와. 그러니까 라인 주도권이 있으니까 전령이고 용이고 그냥 겁나 편하게 먹네. 아니 와. 이 사람은 정신정수에 다 있어. 아, 이게 진짜 근데 정신정수에 다 있어. 탑도 내려와줘. 게임을 관통하면서 깨뜨려봐. 그래서 탑도 해본 사람으로서 탑도 내려와줘야 돼. 진짜. 칼 조심하세요 만식씨. 어우 잘했어요. 정말 대단. 아, 만식이 아니라 선생님. 예 만식. 예. 아 만식 선생님. 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레벨링이 그 처음에는 중요해. 근데 이게 완전 초반 게임이라 초반 게임. 초반 게임이라서. 소환만 잘 이제 이 정도로 해주면 우리 팀이 편해. 한 번은 진짜 지렸다. 어, 로빈 로빈. 아 여기 심리전인가? 이제 안 보여주는 거. 아 확인. 이거 아까 말하신 거네. 시야 계속 체크. 야 여기 보면은 얘도 어? 핑크로 핑크가 가져? 어? 어 네. 오. 이런 거 처음 알았어. 아 모를 몰랐어? 수가 있어. 모를 수가 있음. 이제 상대방 이쪽이야 이제 아래쪽 여기. 릴리아랑 잔나 둘 이제 용을 칠 수도 있어. 오늘 몰랐어. 그거 밀 때도 봐봐. 어. 우리 팀이 아래지. 나 밀 때도 같이 아래쪽에 미는 거야. 아. 아 동선 이렇게 내려가면서. 어허. 합류 빠르게. 어. 야. 와 합류해 주는 거. 어. 뭐 그래? 저 궁각 잘 보세요. 여기 와줘야 되는데. 그래요? 아 선생님. 선생님 어디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우드르가 이쪽에서 죽었어. 강만식 원포인트 레슨 제가 구매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우드르가 같이 있었어야 돼요. 저희 무한한 신뢰를 좀 약간 방금은 어떤 점이 잘못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을 할 거면은 용싸움이잖아 용싸움. 예. 우리가 맨 처음에 쳤어. 예. 그럼 먹든가 싸워야 되는데 애들이 빠졌어요. 위 아래 포지션이 갈렸어. 아니 오더가 안 맞았네. 바텀 잘못이네 그러면. 아 바텀 잘못이 아니라 다 안 맞았던 거 같아. 애초에. 그거 잘못이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뭔가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아~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우리 둘이지다. 아, 이간질, 아, 이간질, 아, 정치하지 말자. 아, 서로 으쌰으쌰 해주고 좀 못하면은 못해도 이해해주고. 근데 조코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건 똑같을 거예요. 상대방이 무조건 정글 할 때도 예. 민교는 민교 말고는 다른 팀 정글은 무조건 오브젝트를 좀 위주로 챙길 거예요. 민교를 좀 킬 위주로 챙길 거예요. 아~ 그걸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무조건 캐리하는 정글 아니지? 어, 무조건 캐리하는 정글에다 우선 킬을 먹어야 되니까 자기가. 그래야 게임을 이기니까. 족구는 오브젝트 위주. 그걸 알지. 그래서 병원하고를 던지라는 거지 상대방한테. 아, 똑같이. 약간 팁이네. 봐봐, 시야 체크 계속 하잖아. 어, 계속 이게 진짜 중요해.
근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시야 체크를 하고 나서 뭔가 이런 걸 잡아야 되는데 우리 팀이 없음. 아. 같이 잘해줘야 되겠네.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거 그거야. 그 미드 정글 얘가 특히 AP잖아. 왜? 네. AD를 초반에 혼자서 못 따. 왜? 힛들이 안 나오니까 처음에는. 아. 뭔가 이걸 탑을 밀거나 아니면 이제 전령을 많이 먹었을 거 아니야. 네. 형이 그 14호 전에 무조건 써줘. 무조건. 아. 오. 야. 나. 와, 합류 봐. 합류가 꽤 빠른데. 1일보다 조금 빠르네. 역시 점수에 있다니까. 어? 와! 와, 씨발! 공으로 이거는 내가 죽어. 내가 죽어. 내가 죽어. 근데 살아. 와! 저런 판단도 안 해. 개발은 한타 아니야. 이거 알았다. 왜냐면 한 방에 죽여야 되는데 우리가 한 방에 못 죽여 쟤네를. 큐거리가 짧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편한테 일을 많이 써줘야 되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봐봐요. 길어 보이는구나. 이걸 읽어봐야 돼 형. 근데 이 스킬을 활용을 좀 잘 익히지 못했나. 그러니까 형 이거 읽어봐야 되는 게 이 스킬이 봐봐. 읽어봐. 구체가 보호하는 아군 챔피언은 10의 방어를 걸 10의 마법을 얻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군 챔피언 나나? 아군 챔피언을 주면 이게 막 사정거리가 강마저가 가는 사정거리가 길어지네. 근데 이가 그리고 빨라 이가. 아,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서 얘한테 가. 그럼 여기 가운데 있는 적들한테 데미지도 들어가. 가면서. 가면서. 아, 그래서 라인 클리어 할 때 어떻게 하나 봐봐, 형. 아, 이렇게 하고 여기서 2로 이렇게 먹는 거야, 조금씩. 아, 이런 것도 요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CS가 잘 안 모지긴 하지. 만화 정도 줄이잖아, 이런 거. 그렇죠. 여러 가지 변수 플레이를 하네. 활용을 잘해야겠다. 아니 진짜 저 이해했어요. 이랑 상대방 있을 땐 큐브 머리가 왜 이렇게 길어 보이지? 그 벽 타고 길어지는 건가? 조이처럼? 야, 이 스킬. 생각을 했었는데 아 보니까 이 스킬을 많이 팀원들한테 써주네. 예. 아 그건 몰랐네. 과일게 드셔야죠. 와 여기. 아 여기 다 싸우고. 아 먼저 팀원들한테 줘. 야 후수로 계좌를 줘. 그러니까 이게 국놀이라고 하네. 국놀이? 공놀을 가는데 공놀을 잘해야 돼. 그렇지. 딜교만 딜교만 하는 거고 어차피 이런 거 먹어야 되니까. 완전 안정빵 플레이를 한다. 안 죽으면 더. 그러니까 미드가 죽으면 그만큼 손해. 그러니까 얘, 그러니까 AP는 최대한 안 죽는 게 파밍. 야금야금 그냥 네. 계속 크면서 후반에 갑자기 폭질 빵 나오니까. 어째 템이 뜨면 뜰수록 AP가 세지니까. 정말 지금 원포인트 레슨 정말 수강하자. 야무지다. 아, 미드도 존나 해보고 싶다 이거 보니까. 아 그만하세요 좀!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번 대회 때는 탑에 올인하고. 우리 하나가 뒤에서 진짜 할 거 다 해주네. 계속 공전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는 저렇게 아 왜냐면 도중이 없는 챔피잖아. 멀리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멀리에서 계속 안 맞는 선에서 계속 이렇게 깐죽깐죽 걸어줘야 돼. 맞아 맞아. 야금야금. 그러니까 오늘 하나 배운 게 2로 우리 팀원한테 주는 거를 지금 배워서 멀리서 할 줄 아는 걸 알았어. 그래 이런 거를 봐야 된다니까. 그걸 몰라가지고 자꾸 근접에서 큐 근접으로 들어와서 큐짤 맞추려다가 물리는 것 같았어. 물리는 것 같아. 아 그리고 이것도 있어. 오리아는 사람만 있잖아요. 어. 상대 좋아. 원딜 존나 짜증나. 오 맞아. 이게 맞아. 딜을 넣을까 말까 이게 공각 때문에 개 짜증나. 사람 있어.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타워 비교 때문에. 아 이거 하나 배운 게 진짜 크다. 어? 그걸 몰랐어. 하나 선생님. 그래서 하지 말라 했던 거구나. 해야 되는데 우리 팀이. 와. 모르가나. 그러니까 이게 먼저 해야 되거든. 미드에서 계속 싸워. 와, 나 이거 하나 배운 게 크다. 있다.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사이즈 보고. 실사. 어? 오, 좋아. 저 잘라먹고. 아, 까비. 요리기 딱 묶어줬어야 되는데. 걔네 반응 빠르잖아. 와, 야 이걸? 아, 와, 야 봐봐 뒤에서 계속 해주잖아 뒤에서 그냥. 공놀이 존나 한다. 이제 상대방은 욕을 못 먹어. 야 어그로 핑퐁 오지네. 그러니까 형이 이거 거리 조절도 잘해요. 거리 조절. 어 맞아 거리 조절. 그거 뭐야? 그러니까 이게 난입을 든 이유가 그거야. 잘 도망가니까 얘가 그게 없잖아. 그 상대방이 전령할 건데 우리가 싸우러 되긴 해.
이게 악한 이쁜이지. 근데 보니까 좀 많이 못하니까 이걸 좀 따라가야 돼, 형이. 아, 형이 존나 빨라. 그러니까 형이 굳이 팀을 따라갈 필요 없고 형 플레이를 하면 돼. 내 플레이를? 어. 아, 오케이, 오케이. 먹거리가 주고 형 플레이만 해, 형 플레이만. 형이 보니까 좀 무서워해. 어. 욕먹을 거를. 보여, 그게. 근데 대회 때면 어쩔 수 없이 더 쫄, 아, 더 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쫄면 안 되는 캐릭터. 그러니까 대회 때는 형이 죽더라도 게임만 이기면 되거든? 네. 맞아, 맞아. 아, 가, 형이 할 플레이만 하면 돼. 어. 아, 그거 욕먹는 거 상관하지 마. 어, 신경 쓰지 마, 진짜. 그거는. 돈이 안 돼서 LPG 간 거야? 아니면 GLP는, 그냥, GLP는 그냥 간 거예요? 가성비가 좋아서. 가성비? 그러니까 루데네메아르가 3,200원이고 이게 2,900원이거든? 딱 떨어져서 간 거죠? 어, 빨리. 빨리 가려고. 딜을 내가 넣어야 되니까 초반에. 어. 올해 하나 템 순서 좀 알려주면 안 됩니까? 루데. 남편한테 그걸 내가 조금 있다가 써서 보내줄게. LPG. 오, LPG. 그니까 LPG 맞나요? 그니까 집에 두 번째 갔을 때 850원이 안 되면은 GLP 쪽으로 가는 게 나는 그거 알고 있었고. 일단 가져야 되거든요, 이거. LPG가 뭡니까? LPG인 줄 알았어. 가스 아닙니다. 아, 이런 것도 좀 해줘야 되는데 우리 팀이 그 라칸이 걸어야 되는데 라칸이 안 거니까 이게 답답해요. 아, 저런 거를 좀 걸어야 되거든? 플래시. 우리 하나 때문에 근접을 못해. 와, 걸었다. 아니, 저거를 좀 와, 봐봐. 안 죽는 사이 계속 포키 넣어. 어, 구슬. 야! 와, 저거 존나 짜증나. 또 준다, 또 준다. 와, 들다는 것 봐. 살찐 걸어주고. 이거 믿는다, 믿는다.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이게. 아, 잘할 거 다 했는데. 와, 1레이어 이렇게 세? 야, 1레이어 좀 초반에 세요, 초반에. 아, 트리플까지 먹었네. 야, 이게 좀 많이 안 좋은 게 이거야, 형. 어, 맞아. 야, AP가 AD한테 많이 약해. 먼지. 아~ 먼지 느껴져. 아니, AP가 AD한테 약하다. 아, 그리고 이게 원래 게임을 이겨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건데, 봐봐. 얘네가 3명을 죽고 시작했잖아. 여기 4명이야, 우리가. 그럼 포커싱을 해야 되는데 포커싱을 못했어. 아. 이런 거 말을 하면서 이쪽 근데, 먼저 때려 이런 거 해줘야 돼. 아, 근데 형이 걱정할 게 없는 게 뭔 줄 알아? 형이 상대할 미드들은 이렐리아, 루시안 이런 AD들을 안 해. 안 해, 못해, 못하지. 어. 형이 나 레넥톤을 끊어줘, 샤방. 그치, 애가 애초에 그런 챔피언을 안 해서 이런 상황 절대 안 나와. 그러니까 형은 무조건 공격적으로 해도 돼. 공격적으로? 어. 어차피 그쪽 미드들은 공격적인 챔피언을 절대 안 해, 못해. 내가 레넥톤 하는 거 봤는데 레넥톤 존나 못해. 그래, 걱정하지 마, 그럼. 레넥톤 재미도 없는데 해보니까. 아니, 근데 세요. 그냥 AD. 어, AD가 세요. 근데 AD가 중요한 게 없대. 좀 뭐지 CS 먹기야 평일에 진짜 CS 먹기야 AP는 빡세. 좀 못하면 자 이렇게 블루를 계속 챙겨주고 W 같은 경우에 쓰면은 이슬 빨라져. 가 왜 안 가? 왜 안 가? 왜? 어 야 나 채팅 안 쓰. 왜? 방금 잡을 수 있었나요? 어 저 어 오케이 일단은 어 괜찮겠지. 미드 노플이라서 무조건 라칸이 정말 먹어봤는데 이릴리아는 위쪽에서 나오고 전 내가 못 가거든요? 이건 얘가 붙어줘야 되는데 안 붙기 때문에. 와 이거 디포지션이 진짜 중요하다 우리가. 그치? 서로 시야 지으면서 이거 봐봐. 어. 남는 거 봐봐. 그러니까 이게 원래 시야가 중요한데 얘가 이제 시야를 안 먹어. 너도 약간 좀 계속 이제 라인을 클리어해 주면서 계속 위쪽으로 가면서 이거 돌리면서 시야를 좀 잘 잡아줘. 그게 중요해. 이거 다 잡을 것 같아. 다 잡을 것 같아. 어? 다 잡는다고요? 다 잡을 것 같아. 두 명을 잡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릴리아부터 LPG 쓰고 돈 딱 들어가네. 시간 걸렸다. 이릴리아부터 잡나? 이거 잡는다고 진짜로? 궁패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잘 큰 사람만 잡는 거야. 아, 왜 키를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야? 아니, 상관없어. 그러니까 키를 누가 먹어 상관없는데, 작게만 먹어. 제압 키. 우리 형, 키를 잘 먹을 수 있는 챔피언은 아니에요. 그죠? 잘, 엄청 잘 크지 않으니까. 그죠? 근데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은근히 잘 먹어요. 잘 먹어? 어, 은근히 잘 먹는데. 아, 지금 뭐, 킬 뭐 이런 게, 게임 이기는 거보다 알려주는 게 중요하니까. 킬은 원딜이 먹는 게 제일 좋지 않나요? 캐리하는 라인이 먹는 게 좋죠, 딜러가. 캐리하는 라인이 먹어야 된다. 정글 미드 원딜이 먹어야 돼. 서포터가 먹는 게 제일 안 좋고. 근데 그런 거 양보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절대로. 랜덤
랜덤 먹어도 열심히 해. 시야, 시야를 좀 잘 먹어줘. 공을 존나 잘 써야 된다. 왜냐면 이게 시야 확인도 되네. 계속 어 계속 공 쓰잖아. 시야 확보도 되고. 그럼 공을 완벽하라 계속. 그러니까 시야를 봐줘야 돼. 오늘 잘 봐. 오늘 잘 굴렸다가 두 가지 배운다. 무조건 봐줘야 되고. 아 세 가지구나. 아니 좀 예측을 좀 많이 해야 돼 예측을. 세 가지. 그리고 이렇게 정글 같은 거 남아있잖아. 어. 형이 먹어도 돼. 아 먹어도 된다 그래. 예? 원래 나 원래 먹거든? 이게 이 정도는 먹어. 얘를 뭐라 그러지? 칼날부리. 칼날부리 정도 먹는데 먹으면 얘가 욕을 하니까. 아니야 욕 어. 먹어도 되지요. 아니 거의 욕 그래서 눈치 보고 안 먹지. 칼날부리 그러니까, 방금 이거, 저거 그러니까 먹었어야 이런... 되는데 얘들이 참 떠올라면 저거 칼날부리가 좀 빨리 그 재생되지 않나? 원래 이런 거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어? 잡나요? 와 이거! 아, 와 잡았다. 왔다. 아, 안 돼. 아, 잘해 주는 거. 와. 나 우주나 뭐해 우주로. 나 대절했어. 락하니. 쟤 다해 줬는데. 솔직히 우리한테 나 할 만큼 다 해 주는 거. 팀이 좀 이상하다. 팀원이. 일단 아니, 이즈가 너무 못 컸어. 아 저건 저 챔프 못 해요 릴리야. 이즈가 너무 못 컸어. 아 릴리야 저거 아무도 못해. 못 큰다기보다는 딜을 못 넣어. 못해. 어, 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여, 템 보여. 템이 중요하긴 한데 못하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근데 뭐 아, 신도. 아 형이 게임을 하면서 그러니까 알기만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 대해서. 자 바로 치죠. 봅시다 일단. 오리아나는 진짜 끝까지 안 놔도 되는 챔피언이라고 나는 생각해. 오리아나 좋아. 어, 나중에 진짜. 나중에 텐 뜨면 뜰수록 진짜 한타 때 기여도가 높아. 어. 그치? 어? 죽었다. 아. 그리고 성태가 캐틀 가능해? 나 캐틀 가능해. 나 캐틀 연습해. 캐틀 연습. 어? 아. 방금 쉴드 써서 안 맞은 거야? 아니면 손이 누린 거야? 나 Q, R을 못 했어. 아, 오케이. 아, 손이 누렸고. 어, 손이 누렸고. 여기서부터 뭔가 좀 싸워야 되거든, 지금부터? 이길 거면? 야, 그리고 그거 하나 있어. 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무조건 사리지만 마. 어, 맞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킬 교환을 해야 돼. 무조건 싸워야 돼. 아, 그거 하나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상대방 스펠이 빠졌잖아. 네. 한타에서 빠졌을 거 아니야. 네. 그럼 그 다음 한타에 뭔가 CC가 있는 챔피언이 있으면 무조건 먼저 거는 게 있어. 아~ 무조건. 어, 무조건 걸고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제압킬을, 그러니까 이게 요새 역전이 좀 잘 되는 게 제압킬 때문에. 만약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인다, 그럼 게임이 져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아... 지금 다이아 2가 맞죠? 몰라, 이거 이 아이디가 아마 다이아 2라서. 블루는 계속 챙 미드 미드 거. 어 그래서 믿어 주는 거지. 이거 막 우리 하나 내가 알아서 먹을게. 어 네가 알아서 먹어. 내가 9렙부터 아, 8렙부터 알아서 먹으면 되나? 몇 그냥 번째부터? 형이 만약 만화가 충분해. 몇 번째부터? 한 6분 6한 6렙 7렙도 그냥 무조건 어. 솔브는 가능해. 어. 무조건. 무조건. 우리 하나 만화 소모가 심하네. 네 많이 심하죠. 그러니까 이거 종이 있으면은 애들이 원래 못 깝쳐. 근데 쟤들 깝치면 좀 이상한 거야. 어. 아 씨. 아 왜 웃어 갑자기? 솔직히 아 근데 선생님 오늘 근데 아, 뭔가 선생님 두 번 공기팡 건 저도. 아 근데 좀 욕 심한 거 아닙니까? 두, 아, 공기팡 두 번 날리면 애들 뭐 우리 하나 접으라 그래요 진짜. 저도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공기팡 실수 나온다니까 우리 하나가. 아. 애매. 공기팡 사정거리가 좀 짧어. 아니 충분히 할 만해. 할 만했었어 그거 공기팡은. 아 근데 왜냐면 근데 공 오 이거. 아이씨. 이젠 기대가 안 간. 근데 미드 차이 좀 나신 것 같아. 네? 아. 공기팡이란 말이 웃기다. 그래서 웃은 거야. 난 신이란 단어. 아, 대회 때 내가 공기팡 두 번 정도 하잖아? 욕 존나 먹을걸? 자, 우리 하나 그래. 아, 우리 공기 맞추기도 살짝 힘들만. 어. 그건 근데 이건 팀빨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팀빨입니다. 아 근데 골비지에서 진짜 힘들겠다.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채팅창에 미드 차이, 미드 차이, 야야야. 이래서 이래서 힘든 거 우리 하나. 이거는 뭐 이제 잘 보셨죠? 야야야. 이건 어쩔 수가 없죠. 나 우리 하나 귀엽다. 보면서 내가 스스로 느낀 게 이 스킬이 사정거리가 굉장히 길다. 그거랑 일단 내가 로밍 와 뭐 시야 따주는 거.
시야. 자 뒤로 좀 앉아보세요. 아이 좀 뒤로 집 같은 게 있어. 아, 예. 아니 저 테러라서 그래 씨발. 그냥 천장에다 보여주고 싶어. 본캐에서 그래. 아, 차라리. 퓨자로 그 와드가 보여진다는 거. 그거 배웠고 두 개랑 그 다음에 그 로밍 다니면서 이렇게 좀 와드 잘 박아주는 거. 근데 나는 가장 중요한 걸 보여주는 겁니다. 뒤에서 계속 포커싱 해주는 거. 네. 아 나는 미드 정글이 중요하다는 거. 시야 먹는 거 그리고. 어 나는 그게 세 개 배웠어 세 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아까 궁구리는 거로 시야 잡는 거. 아 그 공으로 시야를 보는 거 그리고 형이 이제 붙어주는 거 한 번씩. 어 그리고 무리하게 그러니까 무리하게 맨 처음에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오래 하는. 그 처음에 와드 할 때 점프 시야 넣는 거.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일자부시가 의미가 없어 요새는. 그 그러니까 맵 리딩 진짜 보이면 중요한 거 같아. 아, 나 세 개 배운 게 세 개 배운 게 엄청 큰 거 같아. 그러니까 아까 만식이처럼 라인을 얻을 때는 라인 밀어주면서 계속 밀어가면서 와드 지어주고 와드 해주고 그다음에 상대 정글 내 쪽에 계속 보일 때 카정 들어올 때 같이 올라와주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블루가 너가 주면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 Q W2로 존나 빨리 밀 수 있어. 야 약속했잖아 약속했잖아 블루 주기로 약속했잖아. 블루 주잖아. 약속했잖아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블루 주는 것도 주는 건데 형이 이 형을 잘 이용을 해야 돼. 나 이용을 해. 그러니까 서로 이용해 서로. 그때 올라와 해가지고 내가 너 자르발 때 내가 EW 한 다음 이속 준 다음 네가 궁 걸어가지고 내가 궁 바로 해가지고 연계 들어가가지고 다 따고 다니잖아. 알겠습니다. 오늘 만신 선생님의 말을 듣고 블루는 무조건 처음에 나 주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처음에 당연히 먹어야지. 두 번째부터. 아니 두 번째 세 번째도 만약에 주도권이 필요하거나 뭐 전령을 먹거나 용을 먹고 싶으면 주는 게 맞다. 그러면 이거. 세 번째부터 드릴게요. 아니 형이 진짜 블루를 주기 싫잖아. 그러면 상대 미드를 따. 아 맞아. 형이 만약에 블루를 먹어. 상대 미드를 따. 그 상태에서 갱을 가 제발. 그래. 아니 씨발 하루 종일 종일 내내 이거 여기 조심해 조심해 하면서 좀 하는 게 보여. 그리고 이 사람 보면서 이 선생님 보면서 배운 게 있어. 뭡니까? 절대 Q 궁을 쓰면 안 되겠다. 그냥 내가 봤을 때는 EW 궁이나. 그냥 정글한테 E를 주고 제대로 준 다음에 궁 쓰는 게 훨씬 효과 좋지 멀리서. 아 근데 원래는 오늘 보면서 또 배운 게 Q궁 쓰면은 고기팡이 존나 많아. 그건 맞아. 그건 맞는데 Q궁 쓸 때는 써야 돼. 제일 좋은 거는 궁 타이밍 제일 좋은 거는 우리 팀 CC를 걸어줬을 때 거기다 쓰는 게 제일 그건 맞죠. 그게 아니면 형이 먼저 쓰는 게 맞아. 근데 피 안 돼도. 근데 남수 말대로고 족구 상대로는 그게 좋은 거 같긴 해. 내가 너를 연계를 내가 너를 사용을 잘할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많이 배웠어 나 지금. 세 개 익혔어. 공 붙으면 네가 들어가면 되잖아. 그러면 이제 만시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네. 이제 좀 이거는 절대 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챔피언. 하지 말아야 될 거. 뭐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챔피언. 아 천일기 감사합니다. 사용.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팀 게임에서 팀 게임 하지 말아야 될 거. 일단 급발진 절대. 급발진. 아, 급발진. 너무 성격대로 해. 아 왜냐 미드가 죽는 순간 정글 할 게 없어지고 정글 할 게 없어지면은. 탑 보시 힘들어. 탑 보시 아예 끝나. 맞아. 그러니까 미드가 죽어버려서 급발진해서 뭔가 스카이 솔킬을 따는 거 좋아. 대신 상대방 정글 볼 때 순수 1대1일 때는 해. 정글이 안 보인다? 안 하는 게 맞아. 당신 척추야 척추. 이거 끊기면 끝이라고. 형이 심장이야. 그래. 형이 지금 비글제 심장이야. 네. 진짜로. 여기 다 둘 다 꼴이고. 형의 심장이야 진짜. 이 말 들으니까 우리 하면 더 하면 안 될 것 같다 생각. 와 진짜. 일단 만지 선생님의 말이 아까 전에 보셨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볼 때는 근데 오리아나를 할 거면 진짜 아까 그 공굴리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정글과 호흡 계속 위로 올라가지고 밑으로 올라가지고 그거 그다음에 뇌절. 뇌절을 진짜 하면 안 돼. 아 그리고 내가 형 템트리랑 룬을 내가 알려줄게. 그러니까 카톡으로 써줄게 그냥. 아 오케이. 와. 아니 근데 탑은 꼴이 아니지 않나? 서포터는 꼴이라도 솔직히 서포터 꼴이지. 뭐야 이 갑자기 갑자기 그래도 아 역시 미드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야 나 존나 갑분싸 존나. 자 그린 씨발로만 말을 족같이 해서 그런 거잖아. 자 기누나 직수 누누 나온다는데 누누가 존나 상대법이 존나 어려워. 누누는 배내야 형. 벤 누누는 배내야. 누누가 미드 누누 나오면 공으로 그냥 라인이 한 번에 밀려. 그래도 주도권이 거의 없어. 아 김성준 누누 한다. 진짜 짜증나. 내가 누누 미드 누누 상대해봐서 아는데. 라인이 그냥 공으로 한 번에 밀려서 거의 주도권 못 가져와. 오케이. 난 그거 알아. 맞아. 그건 맞아. 아 근데 형이 존나 귀여워졌다. 눈을 배내줘 그냥. 저렇게 귀여워? 감사합니다. 내가 주도권 못 가져가면 터지니까 그리고 정글로 눈으로 해봤잖아 기르다가 그래서 공굴로 이렇게 잘한단 말이야. 눈으로 배는 해야 할까요? 배는 해야지. 아 그러니까 해야지. 누다 형이 그것만 해. 했었어 옛날에. 직스 정도는 내가 오리아나로 Q짤로 그냥 어차피 그 유성으로 죽여버릴 수 있어 내가. 자신 있어.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변해야죠, 아 그리고 이 형 별명 있잖아 상렬 쇼메이커. 아 제대로 가봅시다 우리. 일단 미드 선생님 우리 만실 씨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고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뭐 이거 게임 지긴 했지만 그래도 알려주고 알려줬다고 생각을 해서 배웠어, 알려줬다고 생각을 해서 좀 만족하고
집에 가서 남아주세요. 아, 나 남으세요. 네. 아무튼 아 우리 미드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큰 거 배웠다. 와 이준 씨 너무 좋았어요. 아 그리고 막 또 맛있겠는데 이쁘게 좀 봐주십시오. 아 예, 정말 감사합니다. 아, 진짜 선생님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정말 맛있어, 만식 씨. 정말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일단 우리 살짝 뒤로 가고. 네. 와 나 근데 이 시간 아니었으면 나 못 배웠어. 세 개를 못 배웠다고 진짜. 자 일단은 의자를 한 개 더. 자 여러분들 시간상 원딜이랑 서포샷.